어제 새벽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습니다. 새벽에 깨어있던 주민들이 빨리 신고하고 진화를 도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잇단 화재의 논란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새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창문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천안시 선거읍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집 전체가 탔습니다. 복도도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팡팡하고 두 번 저 폭발음이 들리더래요. 들리면서 얘가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나가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막 연기가 들어와서. 이 불로 집에 있던 40대 남성이 기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에서 휴대용 버너를 켜둔 채 자리를 비웠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입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새벽 시간 집에 있던 주민 50여 명이 구조되거나 급히 대피했습니다. 대부분 잠든 시각이라 자칫 위험할 수 있었는데 당시 깨어있던 일부 주민이 빨리 신고하고 화재 진화에 나서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뭐 여기 수학이라 들고 저 눈 앞에서 그거 미쳤다고 하니까. 불이 난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연기가 넓게 퍼진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말 주민 2명이 숨진 서울시 방학동 아파트 화재처럼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을 타고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살피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과 현관을 닫고. 또 전북 남원에서 난방 매트를 겹쳐 쓰다 불이 나 노부부가 숨지는 등 겨울철 난방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장판을 라텍스 등과 함께 사용하거나 전기 히터를 가습기와 가까이 두는 것은 피해야 하며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전원을 꺼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